결혼 7년 차에도 여전히 신혼 같다는 최경훈 설탄압 부부. 사람도 많고 이거밖에는 여기서 돌아다니는 차가 없어. 그렇구나. 나도 처음 봤어. 그래서 다 경찰차로 막아놓고 야 이게 진짜 대단한 행사긴 행사구나 생각 들더라. 근데 이제 TV에서 보는 거랑 실제 느낌이 뭔가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 다르지 완전 달랐어. 그러니까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어제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데요. 여기 이제 10줄 뒤에 있는 건데 뒤에 거의 한 200줄, 300줄이 있으니까 그래도 앞쪽에 있었던 거죠. 좀 그래도 가까이 앉아있었네. 앉아있었지.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오, 행복해 보여. 경훈 씨는 이달 10일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다니는 회사에 연차까지 내며 서울을 방문한 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어서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거는 좀 처음이신가요? 처음이에요. 네. 아.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는데 얼마나 올까 싶었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고 그리고 날씨도 좋고 그리고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는 시기에 새 나라를 만든다는 어떤 그런 느낌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굉장히 뜻깊은 취임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했던 동시에 대립과 갈등이 고조됐던 날들을 뒤로하고 화합과 통합의 시간에 들어간 대한민국. 새로 취임한 대통령을 향한 기대와 우려는 갈리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훈 씨는 이번 취임식에서 시종일관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려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다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친근하게 다가오려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자주 앞으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진도 좀 찍고 그러셨나요? 네, 사진은 좀 찍기는 찍었는데 이제 단상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단상 자체가 멀어가지고 좀 막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순간을 직접 보고 느끼며 희망을 느꼈다는 최 씨 부부. 수첩장을 좀 이제 보관하고 싶어서 그런 거를 넣을 걸 좀 찾아보다가 다이소에서 액자 같은 거에 넣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찾아왔거든요. 아이가 크면 오늘의 경험을 꼭 들려줄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들 그리고 또 외국인 아내한테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내가 이런 멋진 순간들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 왔고 이제 이런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취임식을 기점으로 용산 집무실 시대도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하시라 하실 거죠? 네. 용산 집무실은 늘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기 위해 내린 결단. 그 시각 개방된 청와대엔 관람객들이 가득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오늘 개방 첫날인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들 오시게 됐어요? 어떤 이유에 당연히 와야 되지요. 네. 아, 어떻게 좋은 공간을 국민들한테 개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연세도 많으신데 지방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신청했는데 마침 당첨돼서 오늘 여기 사진 찍고 청와대 경례를 저희 아버님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와서 보시니까 보신 소감 좀 어떠셨어요? 청와대가 오늘 와서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구중문구가 진짜 참 좋습니다. 이게 보니까 참 좋은 땅이라는 느낌이 옵니다. 예.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외국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가 열렸던 청와대 영빈관 앞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펼쳐졌던 조선시대 내금위의 무사 등용 의식이 재현 중인데요. 저도 청와대 경내에 처음 들어와 보는데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는 훨씬 풍경이 뛰어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는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 도합 600년 세월 동안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닫힌 공간. 보여주길 바라. 추진 과정이 다소 성급했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권력의 상징이었던 공간이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명소가 됐다는 사실에 저도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달과 승급 5단이었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호 항해지도 격인 국정과제도 공개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하고 보완하고 그런 작업들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새 정부의 지향점을 압축해 보여주는 국정 비전은 가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한마디로 선진국으로의 재도약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민생입니다. 벌써 3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동네 빵집입니다. 주방에선 제빵 작업이 한창인데요. 황호도 사장님이 만들고 있는 건 이 가게의 시그니처 빵이라는 호박빵입니다. 호박빵은 호박 그 자체가 이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른 뭐 밀가루가 위주가 아니고 호박이 위주라서 이게 아주 건강빵이죠. 이게 촉촉한 식감에 어울리는 건강한 단맛으로 마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는 호박빵. 덕분에 전국 빵지순례 지도에 이름도 올릴 정도로 꽤 유명세도 얻었다는데요.
맛도 맛이지만 가격도 착합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빵도 좀 조그만한데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슷비슷한 가격에 빵도 크고 해서 네, 그래서 사람부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1년째 가격을 동결 중이라는 사장님은 요즘 빵 가격을 좀 올릴까 고민 중입니다. 가격 인상의 이유는 원자재 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서입니다. 이 가게에선 한 달에 20kg짜리 밀가루를 50% 정도 쓰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1만 9천 원이던 밀가루 가격은 현재 2만 원 초반까지 올랐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 건가요? 한 30% 이상.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밀 수수량도 이제 좀 줄었다 하고 네네. 무역적으로도 이제 단가가 올라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밀가루 값도 이제 좀 폭등한 거죠. 아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식용유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적으로 식용유 공급난이 빚어지는 가운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 직원들에 의하면 계란, 버터, 기타 부사재 할 것 없이 올랐는데요. 체감상 빵 한 개 만드는데 20%는 더 드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에그타르트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개당 한 2,800원 정도 받는 거라요. 아, 그러면 2,800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오르면은 어느 정도 올려야 그 과거의 마진과 비슷해지나요? 한 3,500원에서 3,800원 정도 받아야.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풍성한 생크림하고 계란 노른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생크림 가격도 많이 유제품도 많이 오른 상태고 아, 계란도 계속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이 하반기에는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까지 예고된지라 더 심란하다는데요. 고심 끝에 가격 인상을 생각하는 것도 지금처럼 가다가는 마진이 전혀 안 남아서입니다. 좀 부드러워지라고. 아, 더 부드러워지라고. 저희가 그 옛날에는 그래도 직원들하고 월급 주고 이렇게 제 생활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운영 딱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한 뭐 1-200원이나 아니면은 뭐 5% 정도는 올려야 되지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줄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답이 안 나온다는 사장님. 껑충 뛴 건 외식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선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칼국수 한 그릇이 8,000원을 넘어섰고요. 냉면도 1만 원 시대가 눈앞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데요. 서민 생활 물가가 불안하면 그 고통은 즉각 국민을 향합니다. 새 정부가 민생 안정의 출발로 물가 급등세 진정을 꼽는 배경입니다. 최고로 우선시하는 게 물가 안정이고 사실 그 여러 가지 저희가 주로 쓰는 이제 재료나 인건비나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를 좀 안정시켜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 이어 59조 원 규모의 첫 추경안을 통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당하고 온당한
지병 일반인이 고려되고 있으며 안으로도 금융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추경안의 또 한 축은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보상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업체당 피해 수준 등을 감안해 최소 1천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난해의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민생 안정과 함께 새 정부가 우선순위를 보는 것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강 속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올등히 빠릅니다. 불과 20년 만에 절반도 안 되게 떨어졌는데요.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추락입니다. 2030년이 되면 이게 1.5%, 1%대 지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르고요. 실제로 OECD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0% 진입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성장에 진입했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그 속도가 지금 빠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 강력한 정책을 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초저성장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초격차 과학기술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만드는 교육혁명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와 동시에 소위 현재 돈이 되는 산업인 이른바 빅3와 함께 새롭게 커져가는 분야, 유능한 분야, 큰 시장이 만들어질 분야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구상. 1980년, 90년대엔 철강과 조선이 2000년대 이후엔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에 따른 벤처 붐이 우리를 먹여 살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먹거리로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서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라던가 이런 걸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뭐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인들이 공감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기업인들이 큰 힘을 얻었고 이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새 정부의 경제성장 방식 와이노믹스는
한마디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요약됩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뤘던 중요한 그 기조가 뭐냐면 정부 주도에 의한 산업화 혹은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주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이 생각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개념을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민간이 주도한다는 것은 시장이 주도한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가장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얼마만큼을 생산하고 어느 정도로 시장을 활동을 하라는 이런 규제나 법이 아닌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해 나갈 수 있을 때 그 효율성이 가장 크게 된다는 것이죠. 정부 주도로 재정을 풀어 경기를 뒷받침하는 식이 아닌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끌어올려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게 새 정부의 구상. 요즘에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신산업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택을 하거나 개발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잠재 능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시장 주도형, 민간 주도형을 갈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 엔진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면 양질의 일자리도 지금보다 더 많이 만들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접 때 입으려고 샀는데 빨리 면접 볼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앞에선 민간이 경제 활력을 이끌고 정부는 이들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게 낡은 규제를 없애는 식으로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 의회를 통해서 입법할 경우에는 이 규제 영향 평가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고 안 할 필요는 없는데 의무가 아니었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빠른 속도의 입법, 규제 입법들이 지난 정부에서 대거로 양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 단계에서 이 반드시 의회 입법이라 하더라도 이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어떠한 그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꼭 의무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제한할 수 있는 양산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구체적인 바람이고 이렇게 만들어낸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한 작은 주택 평범해 보이는 이곳은 고수로 불린다는 청년들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아,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저희 뭐 새 입주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이제 네. 웰컴 파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 오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새 입주자가 분이 오셨어요? 오신 지는 좀 됐는데 이제 파티 날짜를 계속 못 잡고 있다가 오늘 이제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입 환영 파티를 준비 중인 청년들. 언니, 오늘 둘이 같이 오는데? 언니 염색했어요? 우와 예쁘다. 함께할 멤버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누구보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정인 씨와 친구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데요.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일명 운둔을 선택했던 운둔 청년들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운둔을 10년에서 11년 정도 했고요. 저는 11년 정도 운둔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운동고수에서 운영하는 쉐어하우스 들어온 지 이제 막 한 달 됐습니다. 회사,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머물었던 시간. 그럼 제일 길게 집 밖으로 안 나가셨던 건 어느 정도신 거예요? 저는 한 정말로 4년, 5년? 아, 진짜요? 네, 정말로 안 나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 운전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대로 나이를 먹으면 어떡하지?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 나갔냐면 제가 교정을 했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병원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까지 갔는데 결국에 다시 집에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교정하는 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교정기까지 잇몸이 차올라서 다 잘라낸 적도 있어요. 병원을 제대로 못 가서. 이곳 쉐어하우스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며 소속감과 자신감을 통해 운둔에서 벗어나자는 곳입니다. 지금 머무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한 달 됐어요. 딱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 동안 지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집에만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텐데 여기 오면서 씻기도 하고 밥도 먹으면 설거지 할 줄도 알고. 운둔 청년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 중인 유승규 대표. 예, 안무성 회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운둔형 외톨이를 돕는 일본 기업의 도움을 받았지만 재정난으로 인한 폐업 후 오롯이 유승규 대표 혼자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는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조수상담을 쳐야 되니까. 하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현재 이곳의 운영 역시 불투명한 상황. 아, 괜찮아.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도움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냉정하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운동 청년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중앙부처 차원에서 네. 청년 외톨이 문제를 조금 공공 문제로 삼지를 않았다고 네.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너 팔다리 멀쩡하게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시선 때문에도 가족 안에서 고민을 못 털어놨다면 결국 그런 분들이 또 기성세대시고 그 정도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정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운동 체능 문제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건데요. 이번 운동 청년을 지원하는 거는 이번 처음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운동 청년 지원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약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청년 도약 준비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1년간 운동형 청년 1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것. 지금 새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여기 이런 청년 운동형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전까지는 아예 지원이 없었잖아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는 조금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단 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 만들기. 운둔 상태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임무는 시작됐습니다. 재정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전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무게를 둘 전망입니다.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더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수입, 지출 활동은 평상시에는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위기 시에는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 기능을 수행할 걸로 전망됩니다. 쏘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 강조한 건 공정과 정의였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과 상시에 입각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이유이기도 한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가치는 시대적 요구이자 우리 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한국에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 높은 기대를 했거나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들이 상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믿음이 그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공정과 상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공정과 상식이 명명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 부동산같이 관심사가 높은 분야도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상배 씨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6년 전 은퇴했습니다. 이 책에 제가 관심을 두고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건 뇌과학에 관한 저서인데 그 뇌과학을 통해서 뇌과학의 그 발견을 통해서 인성교육, 청소년 인성교육에 그 활용하자 뭐 이런 의도에서 쓴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글도 쓰고 이따금 들어오는 강의도 하며 특별할 건 없지만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그 그런 그에게도 걱정거리가 있다는데요. 현재 그가 거주하는 서울 성파구의 아파트는 보유세로 450여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하고 지난 금년 이 중 재작년부터 내기 시작한 종부세는 1년 사이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 확인서예요. 2020년도에 13만 960원을 냈다고 돼 있네요. 내가 이렇게 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그보다 뭐 7배가 넘게 뛴 이 액수에 96만 9,070원인가요? 이 액수를 냈어요. 약 7.4배가 오른 거예요. 약 7.4배가 됩니다. 이게 그렇죠. 집을 팔아서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집일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올려서 거두어 들여가는 것은 이건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지요. 현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다른 소득도 없이 일정액의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종부세가 이제 이처럼 그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런 식이면 앞으로 종부세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마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 몇 년간 보유세, 그중 종부세가 급격히 느는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택가격이 치솟은 데다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입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을 부과할 때 활용되는 기준으로 이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들어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되자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상향합니다. 3억 원 초과부터는 세율을 0.2에서 0.7%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듬해 집값 고공행진이 다시 시작되자 정부는 다시 한번 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당군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던 12.16 대책입니다. 그 결과 종부세 납세자 및 세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했지만 수입이 많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졌던 이유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는 그 강남이고 강북이고 할 것 없이 종부세 기준 시가를 상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25%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결국 중산층에 부과하는 세금이 되지 않았느냐. 처음에 목적과는 다르게. 그런가 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그러니까 안정화는커녕 오히려 더 세액 부담만 커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죠.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이런 세제들을 정상화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사고에 기반해 부동산 정책을 운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다 보면 주택시장도 지금보다는 안정화될 거라는 겁니다. 역시 지금 안정기미를 조금은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시장에서의 어떤 집값이나 집세의 상승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은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좀 섣부르게 규제 완화를 하거나 세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좀 다시 좀 안정돼가는 집값 집세가 다시 상승할 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원칙과 더불어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을 떠나 국민의 이익에 유용하다면 적극 수용될 방침입니다.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저희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또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서 계승해야 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뒤집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새 정부 들어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는 등
더욱 확대될 예정이고요. 또 그날만큼은 또 근로장려금 나온 만큼은 이제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은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만큼은 아이들의 그런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네, 그런 기회가 돼서 너무나 아이들에게도 또 부모로서 저에게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농업 직불금은 현행의 두 배 이상인 5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전 정부 농정개혁 TF의 직불금 예산 확대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 탈원전 정책은 폐기되고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전이 적극 활용됩니다. 탄소 중립은 어떤 글로벌 약속이자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와 관련없이 이어가겠다는 방침에 당연히 변함이 없고요. 원자력과 같은 24시간 완전히 가동되는 기저발전이 토대가 있어야 재생에너지도 믿고 확장할 수 있다. 기존 근로시간 제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철희 씨가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납품 기일을 맞추는 것입니다. 납품을 제때 해야 상호 믿음이 쌓일 수 있는데 이런 신뢰가 수출 물량에도 영향을 미쳐서입니다.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기획된 행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안 들어가면은 뭐 못 쓴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 밤샘 작업이라든지 주말 작업 같은 것도 모를 땐 예사였겠네요. 거의 많이 했죠. 거의 다 하다시피 했고 사실 주 5일 한 게 지금 불과 몇 년, 한 4, 5년 정도 되나?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무조건 토요일까지는 잔업을 좀 많이 하고 필요하면 일요일도 했었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주 52시간 근로 적용 대상이 되며 잔업에 제약이 많아져서입니다. 주말에 꼭 일을 해야 된다라면 파트타임 알바라고 그러죠,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말에 일을 하는데 이것도 기술 아주 숙련된 고도의 숙련된 그런 그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사실 뭐 책임감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퀄리티라든가 사고 발생률이 좀 가끔 있고. 극도로 바빠지는 성수기에도 일하다 말고 퇴근하는 날이 늘며 혹여 기일을 못 맞추는 건 아닌지 걱정도 늘었다는데요. 52시간 근무제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주야 2교대로 일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상황. 그 시간을 52시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줄여주는 예를 들어서 일주 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못하고 하루 정도는 뭐 그 정시라고 할까 우리는 정시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직원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잔업이 줄며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서입니다. 원래 잔업을 하고 특근도 하고 그래야 그동안에 뭐 대출 받은 거라든가 애들 학원비라든가 생활비가 이게 보충이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아유 뭐 다른 데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될 판이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단계 도입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에게 저녁에 있는 삶을 준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허나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한 업종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 같은 그 특히 계절로다가 몰릴 때는 그런 그 시기라든가 시즌 그런 때 좀 마음 놓고 근로자나 우리 그 사업주나 그 노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주 아니면 이달에 이렇게 좀 하자라고 해서 합의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정부는 주 52시간 근로라는 골격은 유지하되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지원하는 식으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1개월인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데요. 쉽게 말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노사 합의만 거치면 1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나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예고된 우리 사회.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정권교체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거대 야당이 되겠죠. 진영으로 확실히 구분이 돼 있고 정치적인 양극화가 갈등이 심화돼 있는 이 한국 정치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현재 윤석열 정부가 당면하게 될 정치 환경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생각이 서로 다른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중요 과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소통과 설득입니다. 각 지도자들이 이거는 뭐 여야 진보 보수 대통령 국회의원 다 떠나서 조금 자기 지지자들만 생각하는 정치를 좀 하지 말아라. 그 진영에서 좀 탈피하는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뭔가 입장은 다르지만 뭔가 합치해가지고 의견을 합의할 수 있는 뭔가를 자그마한 부분부터 좀 만들어 가라 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좀 자주 만나서 밥도 자주 먹고 얘기도 좀 자주 하고 간단하게 소주라도 하면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고민들을 좀 진정 어리게 하고 파트너십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5년이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고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며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난 일인지 지혜를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자신 있게 해냈다고 말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새 정부를 향해 있습니다.